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집중호우 때 도로변에 있는 빗물바지에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 빗물바지 상태에 따라 침수 피해 정도가 달랐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경기도 의정부 용현동 일대 도로입니다. 시간당 8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자 한 시간도 채 안 돼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상인 등 주민들이 앞다투어 빗물바지 주변 쓰레기를 걷어내면서 도로에 가득 찬 빗물은 점점 빠져나갔고 큰 침수 피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빗물바지는 지상의 빗물을 모아 하수관으로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평소 쓰레기로 차 있거나 악취가 난다고 덮어두는 경우 큰 비가 올때제 역할을 해내지 못합니다.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를 가정했을 때 정상적인 빗물바지는 물이 땅 위로 최대 2.7cm 차는데 그쳤지만 빗물바지가 3분의 1 정도 가려지면 수위가 2배 높아지고 전부 가려진 경우는 채 10분도 안돼 인도 위로 물이 넘쳐 차오릅니다. 또 빗물바지 아래 배수로에 흙과 나뭇가지만 있을 땐 배수가 계속 이루어지지만 담배꽁초와 비닐봉지 등 쓰레기가 섞인 경우는 물 흐름을 막으면서 금세 빗물바지 위로 역류해버립니다. 서울시는 우기가 시작되기 전인 매년 5월에서 6월 각 자치구에 40억 원을 지원해 전체 빗물바지 점검과 청소를 실시하지만 이 예산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실제로 서울 전역에 설치된 빗물바지 55만 7천여 개의 평균 청소 횟수는 올 들어 1.44회에 그쳤습니다. 주기적으로 빗물바지와 배수로 등을 점검하고 청소하지 않으면 집중호우에 속수무책인 겁니다. 무엇보다 원활한 배수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빗물바지에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SBS 유덕기입니다.